두 번째로 숙박업소. 숙박업소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숙박업소는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충 뭐, 요즘은 이제 여관이라 안 하고 모텔이라 하죠. 모텔, 호텔, 펜션, 뭐, 여러 가지 있죠. 등등.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콘도, 예? 콘도. 또 민박도 요즘 많이 하죠. 이게 다 숙박업소입니다. 예, 숙박업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우나는 제가 별도 항목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사우나도 요즘 많이 사람들이 자죠. 예, 사우나에서 가운 입고 자는데, 여행하는 경우나 출장을 다닐 때, 이제 고객들은 피곤하고 바쁩니다. 바쁘고, 이제, 밤에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편안하다는 거는, 자, 5성급 호텔, 뭐 6성도 있고, 뭐 7성 이러는데, 몇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호텔들이 수맥 차단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하룻밤에 뭐 자는데 몇백만 원씩 뭐 일반 자는데도 몇십만 원. 요즘 뭐 특급 호텔을 하루 자는데 잘 모르지만 최소한 한 4, 50만 원할 겁니다. 그 정도에서 기본 잠자리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없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일본 가가지고 수맥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는요. 여러분들 시청 앞에 지금은 팔았을 거예요. 어디 두산인가 뭐 하나에 팔았는데 시청에 삼성 본관 있죠, 옛날에. 거기 가면요. 바닥에 동판 탁 깔려 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도 수맥이 안 잡힙니다. 그 이제 그런 데서 앞서가죠. 나뭐 개인적으로 삼성을 좋아하시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병기 회장이 수맥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서초동에 그 강남에 삼성 본사도 다 수맥 차단을 하고 또 삼성에 간부가 되면 집에 와서 수맥 시공을 해 주고 그게 된또 자기 사돈한테도 알려줬어요. 사돈이 아시죠? 홍석현 씨라고, 중앙일보 회장. 그 이제 거기 보방, 옛날에 패밀리, 마트 CU 있죠. CU도 이제 거기 있고, 평창에 가면 보광 피닉스 콘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삼성에 있던 그 간부로 있는 후배가 그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하루 잤는데, 그게 호텔이 반이 있고 콘도가 반이 있는데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수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 물론 잘 자고 왔죠.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거의 다 수맥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삼성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LG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삼성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뭐 비근한 예로 LG에 이번에 돌아가신 그 구본무 회장 동생이 구본준 씨라고 그것도 내 절친하고도 또내 제일 친한 친구의 또 절친이라서 이렇게 소식도 듣고 하는데 뭐 함양에서 뭐저 별장 뭐 구상하고 해서 필요하면 수맥을 봐주겠다고 네가 이야기를 해주라. 뭐그 친구가 내한테 잘해 주신 게 나도 마음으로 친구로 생각하니까 뭐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 관심이 없구나. 뭐 어쩔 수 없죠. 뭐 단지 이제 뭐 거기 별장 위치가 알려지면 그 부근 땅값이 오를까 봐 시시한다. 그러면 시시하면 시시하는 거고 내가 무슨 땅 위치 안다. 그 땅을 살 그런 힘도 없고. 근데 그래서 나도 그 LG가 잘 되고 그 경영진이 그 별장에 가서 편하게 쉬게 할수 있게 또 자기가 수맥 차단이 된데 잡으면 그걸 다르다 알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데 가요. 나가면은 그냥 여행으로 가면요. 일단 여행 가면 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은데 수맥이 방해가 더 기쁠 걸덜 기쁘게 한다는 거죠. 예, 부부간에 오랜만에 자식들 안 데리고 가서 이제 2박 3일, 3박 4일 또 외국이든 국내든 마찬가지. 나가면 일단 기분은 좋아요. 식당에 가면 새로운 음식 먹으면 또 야외에 나가서 먹고 하면 또 식욕도 생기지만 수맥이 또 그것도 또 끌어내리 뿐다. 어떤 경우에도. 그 수맥이 없는 데서 먹으면 음식만 더 나을 수 있는데도 끌어내리고. 수맥이 없는 데서 자면 신혼부부들 가면 신혼여행 기간 동안 아기가 생길 확률도 많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부들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기 생기죠. 어떤 분도 안 생기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수맥이 있는 방에 잤느냐, 없는 방에 잤느냐. 수맥이 있는 방에서는 수정이 잘안 이루어집니다. 남녀 간에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해도. 그래서 침대 아래에 그 수맥이 흐르면요. 그냥 막 여행 가서 피곤한데 그냥 골아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수맥이 없으면 여행 가 아무리 피곤해도 또 부부간에 끌어안고 또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맥이 있으면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아가 발기력도 떨어지고 여자들은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자 서로 좀 피곤하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수맥이 없는 데서는 최선의 관계 속에서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임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수원의 어떤 절인데 그 비구니 선인이 사찰을 새로 지으려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요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도들이 와서 이제 불공도 드리고 자고 하는 방. 그게 이제 차단을 그 수맥 없는 데를 제가 골라줘가지고 지금 많이 번창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그 수맥은 내파의 흐름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이제 수면 상태인 세타파와 델타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긴장 불안 상태인 그 감마파와 베타파를 바뀌게 해가지고 수면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야 하루의 피로 회복되고 면역 기능이 복구가 되고요. 부서 비슷한 규모와 시설이 두 호텔인데 한 곳은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고 한 곳은 산산한 경우에는 거의 수맥 탓이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숙박업소를 하려면 설계 단계에서 수맥을 차단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업 중인 침실은요, 침대를 뭐 수맥 돌침대를 바꾸든가, 안 그러면 매트레스 밑에다가 이제 침대를 옆으로 잘라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레스 있고 이렇게 침대 이제 받침대 있다 보면 이 매트레스 들고 요 밑에다가 차단판을 집어여도 이제 수맥 돌침대가 하나 생기는 거죠. 수맥 차단판을 매트레스 밑에다 엮는다. 그래서 호텔 객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침대입니다. 침대마다 그 차단을 해주면은 기왕이면 거기 가자. 왠지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냥 정이 가는 장소라는 게 있죠. 식당도 음식도 음식점 큰 차이가 없는데 왠지 가고 싶은 게 물론 수명만이 다 이유는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사장이 뭐 우리 내 돌아가신 어머님 비슷하게 생겼다든가 또 옛날 첫사랑 애인 얼굴 비슷한 그런 직원이 있어. 그것도 정이 걸려 갈 수도 있고 음식 맛에 갈 수도 있지만 부담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 가면 편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편하고 수맥이 없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 화기애애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서로 막 꼬집어 뜯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원만한 기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숙박업소의 이제 유의사항, 그 이제 다시 이제 식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부지 선정 단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비용 한 푼도 안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숙박업소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펜션을 짓는다. 그 물리 받은 땅이 한 1000평이 있다. 1000평 정도 있다 하면 많이 지을 수 있죠. 근데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수맥 검사를 정확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수맥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가 이제 교차 수맥이죠. 아주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만약에 펜션을 갖다가 여기다 제가 보면 이 펜션은 몇 년 안에 망한다 보면 됩니다. 막 그 집에서 악몽을 안 꾸고 집에 수맥이 별로 약하거나 없는 부부가 갔을 때 얘가 막 악몽을 꾸버려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부석부석해지고. 그럼 뭐 간단하죠. 이 수맥 없는데 여기다 건물 앉으면 돼요. 건물을. 뭐 요거는 이제 강량을 따져 요 우물자리가 돼요. 우물 파면 물 잘 나옵니다. 오늘 봐가 여기다가 조그만 뭐 수영장 같은 거 하나 만들었다. 수영장. 풀장. 자, 이렇게 자기가 수맥을 알고 이래 조치를 하면요. 돈 드는 거 없죠? 위치만 정하면 되죠. 설계 단계에 위치만 이래 잡으면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내가 지금 펜션을 했지만 몇만 평의 어떤 호텔이다 할 때. 호텔 그 본부지 설립하는 게 이게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풍수처럼 뭐 요 자리에 하면 뭐가 좋겠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수맥은 수직으로. 자,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문제는 이 전체가 다 수맥이 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바꿀 수가 없다. 여기 밖에 땅이 없다. 그러면 이 건물 바닥에다가 그것도 제일 좋은 거는 보일러 까는 호수 밑에다 하면요. 난방비가 20% 이상 절감이 돼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난방비 나오는 게 800만 원 나오는데 왜? 알루미늄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니까 밑으로 지열로 그 열이 안 내려가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일하면 좋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내가 영업을 하다가 수맥을 알게 됐다 이러면 침대 매트리스 밑에마다 차단을 해주면은 뭐 한 개 몇백만 원짜리 수맥 돌침대 안 사도 된다는 거죠. 예. 거기다 이제 여기서 숙박업소에서 하나 더 보완하면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체질 식단을 부패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요.
이게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오면 매니저가 닦아가지고 앉아가 체질 감별해 음체질, 양체질해 아침에 조식 먹을 때 보통 조식 뷔페 많이 하죠. 그때 다 해놔요. 요거 그 메밀국수 양체질용.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닭고기는 음체질용. 그다음에 오리고기는 음양 전체질용. 이래 접시마다 다 구분해가지고 팻말 많아 걸어놓고 하면. 그 대신 가르쳐줘야 되겠죠. 손님 오면 이렇게 선생님은 음체질입니다. 선생님은 양체질입니다. 그것만 하면 굉장히 기억에 남겠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니까 부담도 안 가고 더부룩하지도 않고요. 또 일부의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어요. 뭐 몇 끼를 만약에 먹는다고 그래서 호텔에 조금 장기 투숙을 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수매가 아니고 체질까지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나눠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수매과 팔체제는 그냥 하나의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식주 생활에. 옷 색깔, 먹는 음식은 체질 공부에서 배우고, 잠자리는 수맥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수맥과 상가 1로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수맥과 상가 2편으로 사무실, 공인중개사라든가, 그 다음에 술집 노래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실이라든가, 목욕방 사우나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업종에 대해서 수맥이 미치는 그런 사안들을 제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